시작.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9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수경 씨의 노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A코드, 그 다음 A7, 그리고 D코드, D마이너, B7, E7, 그리고 F샵 마이너 7과 F샵 7까지. 네, 이 곡에 나오는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이번 시간에 리듬 스트로크와 퍼커시브 연주를 사용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리듬 스트로크 패턴 보시면 칼립소 리듬과 같죠. 따라라 딴 따라라 하는데 이때 오른손 커팅 사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볼 거예요. A 코드 잡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퍼커시브 연주로 할 때도 리듬은 같아요. 궁다, 치, 짠, 단, 치, 단.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이 곡은 전주 없이 그냥 바로 A코드 우 하면서 들어갑니다. 피크 들고 먼저 리듬 스트로크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7 이렇게 됩니다.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리듬 하나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아래 13번째 마디 내려와서 D코드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5마디부터 아래 29마디까지도 계속 같은 코드 진행이고 33마디도 특별한 코드는 아닌데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렇지만 하나, 둘, 시작. 이 마음은
그 누구나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에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돌이표 타고 갔다가 아래 49마디 2번 부분으로 돌아오고 여기서 아래 53마디 있는 줄까지 연주한 다음에 맨 마지막 창밖에 듣는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피크 내려놓고 퍼커시브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맨 첫 줄부터 할 텐데 F-7 같은 경우는 퍼커시브로 연주할 때는 여기 5번 줄은 안 잡아줘도 되죠. 그냥 이렇게만 잡고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13번째 마디 D 코드부터 아래로 두세 줄 정도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그대 떠나버린다. 난 비만한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 자, 그리고 아래 33마디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몇 줄 연주하고 연습 마무리 할 텐데요. F#7 같은 경우는 요거 3번 줄은 잡아줘야 됩니다. 33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양수경 씨의 노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방금 연습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리듬 스트로크로 연주하는 것보다는 퍼커시브로 연주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는 기타에서 이렇게 퍼커시브 연주라는 게 알려지지 않았던 시점이라 그때에는 퍼커시브 연주로 할 수 없었겠지만 만약에 그때 퍼커시브 연주가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면 아마 저 같으면 이 곡 녹음할 때 퍼커시브 연주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퍼커시브로 연주할 때 곡 분위기랑 너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